자, 내려보십시오. 네. 네. 막막하긴 한데요. 여기를 와, 여기 어디로 기억을 하시겠어요? 아, 저기 있어요. 도약하는 김포? 김포는 네. 어떤 추억이 있는 곳입니까? 김포는 저의 어떤 유년 시절이 추억이 담겨져 있는 동네죠. 유년 시절. 네. 아, 여기 기억나네. 왜? 기억나. 요 골목길 기억나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요 골목에서 일로 방향을 가면은 네. 저희 집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아,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야, 지금 근데 아쉽긴 하다. 예. 보통 저희들이 그동안 TV는 사랑을 싣고 이거 의뢰자분 오시면요. 집 터에 뭐가 딴 게 생겨서 거기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막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말이에요. 자체가 덮여 있네요. 그냥. 그러게요. 아, 이제 이제 개발을 하나 봐요.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있었던 집터는 당연히 좀 많이 없어졌을 거고요. 예. 그때 당시에 가장 좀 비슷한 형태의 집터를. 에. 알았어요. 가보죠. 아. 근데 저는 막 그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골목은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승현 씨 어때요? 좀 그냥 들어가 보면 좀 어떻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슬레이트. 아, 이거, 이거, 이거. 예. 꼬불꼬불한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천장이랬어요? 네, 천장이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냉풍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우풍이 심하다 그러죠? 네, 우죠. 진짜 추웠죠. 그리고 이런 지붕일수록 막 뭐가 이렇게 동물이나 뭐 이렇게 쥐나. 쥐. 긁고 막 이런 소리가 맞아, 막 계속 맞아, 들리고 맞아. 제가 사실 연탄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왜요? 연탄가스 때문에 저희 집안 식구가 다 죽을 뻔했어요. 이런 집 살 때 그때? 네.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연탄을 잘못 갈아놨고 연탄가스가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 구멍을 안 맞췄구나. 네.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 저 남동생까지 단칸방에 연기 꽉 찬 데서 어머머 연탄가스 중독이 돼갖고 어떻게 됐어? 네.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동생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어지러운데 바깥에 나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그렇게 가스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와. 동생이 막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막 와. 이렇게 알려갖고 대단하다 다 끄집어내갖고 마당에 나가자마자 다 실신하고 정말 야. 그때 그래 연탄가스 중독해갖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연탄가스 지금 다 토해요. 네. 그렇죠. 동생이 살렸죠. 그때 살렸네. 그래서 네. 이런 저 좋은 날이 오네요. 지금.